건 뭐지? 너희들은 누구니? 처음 보는데 외모도 너무 다르잖아. 우리랑 너무 다른 너희들을 어떻게 믿지? 그래도 걱정되는데. 일단 급한 일부터 해결해야 하니까 함께 해보자. 내가 생물 다양성에 대해 알아봤는데 말이야. 생물 다양성이란 각종 동식물뿐만 아니라 산림, 습지, 사막, 바다, 농경지 등 생태계 속 생물의 상호작용의 다양성을 의미한다고 해. 내가 더 자세히 조사를 해보니까 생물 다양성은 여러 종이 존재하는 종 다양성, 다양한 형질을 가진 유전 다양성, 여러 가지 유형의 생태계인 생태계 다양성으로 크게 세 가지로 말할 수 있더라고. 먼저 종 다양성은 생물 다양성의 가장 기초적인 개념으로 생물종이 많아질수록 먹이사슬이 풍부해져 안정된 생태계가 만들어진다는 거지. 다음으로 유전적 다양성은 같은 종이라도 개체마다 서로 다른 형질을 가지고 있는 것을 말해. 그래서 다양한 환경 변화에도 잘 살아남을 수 있지. 마지막으로는 생태계 다양성인데 열대우림, 갯벌, 습지, 초원, 강 등 생물의 서식지가 다양하게 형성되는 것을 생태계 다양성이라고 하지. 그런데 반달가슴곰, 수달, 호랑이, 흰꼬리수리, 비바리뱀, 장수하늘소 같은 야생동물들이 멸종위기에 처해 있대. 문제 해결을 위해선 원인을 알아봐야겠지? 지금부터 생물 다양성이 사라진 그리고 사라지고 있는 이유에 대해 알아보자고. 자연현상 때문에 생물종이 사라졌던 과거와는 달리 생물 다양성의 위기는 인류가 주요 원인이 되고 있어. 지나친 개발로 생물 서식지가 파괴되고 불법 포획과 환경오염으로 인해 생물 다양성이 사라지고 있지. 그건 멸종된 도도새의 이야기에서 알 수 있어. 도도새는 칠면조와 크기가 비슷한 조류로 모리셔스 섬에서 살고 있었는데 섬 안에 천적이 없어 날아다닐 필요가 없기 때문에 날개가 퇴화될 정도였지. 하지만 16세기 초부터 유럽 사람들이 섬에 들어와 사냥을 시작했고 결국 100여 년 후에 멸종되고 말았지. 그리고 모리셔스 섬의 카바리아 나무가 16세기 이후 발화하지 못해 멸종 위기에 처했다는 사실을 발견하는데 그 이유는 뭐였을까? 카바리아 나무의 씨앗은 도도새의 소화기관을 통해 옮겨졌는데 도도새가 사라지면서 씨앗을 옮기지 못해 멸종 위기에 처하게 된 거지. 다행히 칠면조의 식도가 도도새의 소화기관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져 발화에 성공했고 이제 그 나무는 도도나무라고 불리고 있지. 이제라도 생물 다양성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겠어. 먼저 불필요한 개발을 막고 자연을 훼손하지 말아야 해. 특히 도로나 댐 건설로 인해 야생동물의 서식지가 절단되는 것을 막기 위해 생태 통로를 만들어줘야겠어. 의왕시에도 생태 통로가 있다는 사실 항상 관심 있게 봐주는 거 잊지 말고. 생물 다양성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야생동물을 보호해야 돼. 불법 포획 금지, 밀렵 방지를 위한 불법 엽구를 수거, 겨울철 야생동물에게 먹이 주기를 해야 돼.
환경오염으로 인한 기후변화로 생물 다양성이 파괴되지 않도록 생활 속에서 환경오염 예방을 위한 실천을 하는 게 중요해. 처음엔 우리 모습과 모든 게 달라서 절대 친구가 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거든.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걸 알았어. 멸종위기 다양한 생물들과도 모습과 모든 것이 다 달라도 친구가 될 수 있다는 걸 깨달았거든. 에일리안 덕분이야. 고마워. 생물 다양성이 왜 중요한지 모두 잘 알게 됐잖아. 건강하게 함께 살아가는 지구를 만드는데 여러분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것 잊지 말자고. 꼭!